아, 베이스볼 월드 시리즈가 여겨지는데 많은 팬들과 스포츠 작가들에 의해서 여겨지죠. 뭐라고 여겨져? 디펙트라고 여겨지는데, 디펙트가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서 보면 여길 필요 없어. 아, 사실상이라는 뜻이래. 사실상. 여기 거 아니야? 영화 아닌 것 같아. 사실상의 세계 운동의 챌린지죠. 그죠? 뭐일지라도. 그것이 단지 이루어졌을지라도. 팀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어디야? 미국과 캐나다.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선수를 한 거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의 그런 거라니. 인기인데 어떤 인기? 게임의 인기, 북미에서의 게임의 인기가 들어 끌어들이는데, 관중을 끌어들이죠. 충분히 많은 관중이죠. 뭐 할 만큼. 지지하는. 뭐 할 만큼. 뒷받침해줄 만큼. 그러한 대회를, 시합을 뒷받침해줄 만큼 충분한 관중을 끌어들이는 거지. 메이저리그 야구는 나눠지는데 두 개의 디비전으로 나눠지죠. 아메리칸 리그와 그리고 내셔널 리그죠. 그래서 플레이오프에서 최고의 세계 팀과 와일드카드 팀이 플레이하는데 각 서로 플레이하죠. 모여서 다섯 번의 그 시리즈에서 모할 때까지 단지 한 팀만이 남을 때까지 뭘 위해 남는데 각각의 팀에 남을 때까지 하는 거죠. 뭐지 내가 알지 남자들니까. 그다음에 그 두 팀이 플레이하는 서로 플레이하지 뭘 위해 플레이해? 그 커미셔너의 커미셔너 뭐니? 커미셔너 위원. 어, 여기서 이제 협회장이겠지. 야구 협회장. 협회장의 트로피를 위해서 플레이하는 거죠. 그것이 주어지는데 누구에게 주어져? 챔피언십 팀에게 주어지는 거죠. 뭐와 함께? 반지와 함께. 근데 누구에게? 각각의 플레이어와 팀 매니지먼트, 팀의 그 매니지먼트 경기가 그 뭐 감독인지 모르는 사람 다 포함하는 거겠지.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네, 반지에도 주어지는 거죠. 네, 그다음 위에서 문장에서 사실인 게 뭐죠? 네, 다 모르시는 분만 여기있습니다. 몇 번? 위닝팀, 각각의 디비전이 위닝팀을 받는다. 각각의 위닝팀의 디비전이 챔피언십 트로피와 링을 받는 게 아니라 월드 시리즈 우승한 팀이 받는 거죠. 나도 기본에 다 찍었어. 아, 네. 뭐지? 10번에 10번인가? 10번? 내셔널리그 팀의 플리미 플레이하는데 팀과 뭐부터 아메리칸 리그로부터 팀과 플레이한다고 할 때까지 단지 한 팀만 남을 때까지 아니라 네. 내셔널리그에서 한 팀 나오고 아메리칸 리그에서 한 팀 나오기 월드 시리즈 붙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야. A번? 많은 사람들이 여긴다. 월드 시리즈가 세계 최고의 야구 테스트라고 여긴다. 어미 나왔잖아. 나왔잖아. 그래서 A번 세계 애슬레티 챌린저 여긴다. 플레이오프가 결승전이지. 아니죠. 죽였으면. 플레이오프. 끝나도 돼.